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의회까지 함께 서명해 해빙 모드가 조성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도 일단 극대극 격돌은 피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이연구 도의장이 민선 6기 임기를 기한으로 무상급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상급식의 세 기관이 합의하는 자리에서 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에 대해서도 덕담이 오가며 대화의 가능성이 감지됐습니다. 교육감님 좀 더 이왕 푸신 거 좀 확실하게 화끈하게 좀 더 풀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풀 게 많나요? 도의회는 교육청을 겨냥한 결의안 채택을 보류해 한 발 물러섰고 김 교육감도 이농창 교육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 개선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상급식을 통해 강공의 한계를 경험한 김 교육감. 최근 김인수 의원의 탈당으로 누리과정 제2부결에 필요한 3분의 2선이 무너진 도의회 새누리당의 정치적인 입장도 작용됐습니다. 이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또 일보다는 관계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파트너십을 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무상급식 갈등은 타결됐지만 쟁점이었던 인건비와 운영비 성격은 그대로 덮어도 민선 6기가 끝나는 2년 뒤면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양기관 모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갈등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